상당한 힘이 네.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세트 남자 단식 다니엘 산체스와 김태권의 맞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태권 선수도 NH농협카드와의 경기에서 몬테스 선수하고 한번 경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7세트에 나와가지고 네, 그 너무 부담되는 세트에 출전한 거죠. 자 일단 초구는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도 한번 김태관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네. 3세트 출전은 아직 뭐 시즌 초기 때문에 김태관 선수 또 가능성을 확실히 좀 깨우쳐 줘야죠. 그렇죠. 97년생 젊은 피 팀의 막내죠. 네. 김태관 선수 오늘은 산체스와의 맞대결. 뱅크샷. 오, 네. 들어갔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노리긴 했지만 저두께 맞는 건 좀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보통은 좀 더 얇게 맞고 아래쪽 한 쿠션 더 맞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두껍게 딱 맞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 간두께거든요. 예. 네, 아주 배짱 있게 밀고 들어갑니다. 15점 경기이기 때문에 김태관 선수도 잘 치면 상대가 뭐 천하의 산체스 선수여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 좋은 포지션 플레이 시도했는데 자, 얇게 맞고 들어갔습니다. 오, 김태관. 시도한 그림 그대로 됐어요. 오, 좋은데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이닝부터 연속 4득점. 근데 내공과 지금 노란 공의 어떤 그 경사각이 딱 그 충돌을 일으킬 만한 각이거든요. 이걸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잘 빼냈어요. 네. 득점. 네, 시작부터 하이로.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일구 자신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런 대선수화에서 뭔가 좋은 그 경기를 한번 했을 때 그렇죠. 그 자신감이 또 새롭게 네.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커리어의 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다시 또 포지션 플레이 할 수 있는 배치죠. 조금은 노란 공이 좀 힘이 약하긴 해도 맞으면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자 진행이 이거 지나갔어요. 빠지네요. 네. 자 그래도 일단 김태관 선수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들어갔더라면 이 노란 공이 좀 약한 듯 했는데 안 약했어요. 예. 그러면서 원뱅크 위치로 딱 가 있었거든요. 한인이 하이런을 뭐 두 개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그렇죠. 아쉽습니다. 되돌리기 시도하죠. 파란 공 왼쪽입니다. 네. 자 산체스가 놓쳤습니다. 3루 직접 맞추려고 했으면 지금 파란 공의 두께를 더 두껍게 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밀리는 그 시점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얇게 맞으면서 포쿠션 라인으로 나가버렸죠. 네, 좋습니다. 자. 깔끔한 옆돌리기. 이런 기본 배치 신세대 선수들은 안 놓치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죠. 네. 여기 이런 해법은 뭐 바닥에 기본으로 쫙 깔아놓고 나중에 거기서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샷들로 이제 양념을 쳐줘야죠. 그렇죠. 예. 기본이 밑바탕이 되고. 네. 예. 3회전 갔는데 코너에 쏙 들어가지만 않으면 들어가는데요. 근데 예. 잘 들어가고
김태관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두 이닝 너무 잘 처리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종이 한 장이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성공 처리가 잘 돼야지를 돼야 되는 배치죠. 아, 네. 이거 살짝 걸렸지만 득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돌 안 났다라면 이거 짧게 나가는 공이었어요. 예. 네, 어쨌거나 산체스 선수는 오늘 운과 함께 하는데요. 그렇죠. 네, 짧게 빠져나가는 관계였죠. 흰 공이 살짝 마지막에 도와주면서 네. 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산체스. 산체스 선수 특유의 그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제스처. 예, 마스크한 저 표정. 진심으로 미안한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뱅크샷 배치인데요. 네, 파란 공이 비껴 맞아야 됩니다. 3 위치를 그럼 정확하게. 네, 이렇게 걸려 맞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살짝 걸려 맞았습니다. 네. 네. 얇게 걸리면 득점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 얇은 걸어치기를 설계할 수는 없어요. 예. 한 점으로 이번 이닝 물러난 산체스. 6대 1 5점 차. 아, 완벽하게 읽어주는 네. 네. 김태관 선수. 다음 공까지 흐름 좋습니다. 아, 멋진 샷입니다. 네, 뱅크샷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앞돌리기는 지금 김태관 선수가 투쿠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투쿠션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냈죠. 자, 뱅크샷 시도하는 김태관. 아, 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갈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이 연결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김태관 선수. 네. 네. 흐름이 오늘 참 좋죠. 네. 안 들어가도 뭐 안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고. 네. 지금 다시 또 원뱅크 노리는 거예요. 9대 1. 안쪽으로 되돌아 나오게. 네. 원뱅크 앞돌리기 형식이죠. 회전이 많아요. 네, 네, 빠져버렸습니다. 저렇게 자세가 좋지 않을 때는 두께부터 잘 안 맞거든요. 아, 예. 눈에는 뻔히 보이지만 평상시 시각과 약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생각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일단 회전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래쪽으로 지금 옆돌리기 코너에 파란 공 뭡니까 이거? 아하. 아. 너무나 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키스였는데 자 파란 공이 지금 더 길 파란 공이 돌아서 흰 공의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가는 그 두께를 세팅을 딱 했는데 네. 네. 산체스 선수도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닝 김태관. 네. 기본기를 잘 바로 이런 장면들. 네. 뭐 안 들어가도 이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샷을 했거든요. 네. 이런 앞돌리기 참 내용 좋습니다. 정확하게 정석대로 구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걸 뭐 쓰리나 포쿠션으로 결정 거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산체스 선수에게 흐름이 한번 올 수 있죠. 자, 옆돌리기 성공. 자, 이번 이닝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체스 선수. 두껍게 밀어놓고
공이 이제 가운데 쪽으로 공 3개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파란 공 왼쪽으로 길이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득점. 9대 3. 세 선수의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아. 신장도 비슷하고. 네. 네. 이우경, 한지은, 한슬기까지 네. 네, 옹기종기 모여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있으면 좀 비슷해지나 봐요. 네. 아, 직접 노리는 옆돌리기. 하. 아, 안 맞았습니다. 두께를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흰공이 그래야지 조금 더 코너에 갔을 것이고 내공의 각도 조금 더 분리가 더 됐겠죠. 자, 좀처럼 하이런이 나오지 않고 네. 있는 다니엘 산체스. 산체스 선수의 그 특유의 그 완벽한 플레이 언제쯤 나올까요? 예. 1세트에는 그래도 참 그 키스를 이용해서 멋진 득점도 보여주고요.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가야죠. 네, 네, 좋습니다. 김태관 10대 3. 지금까지 뭐 김태관 선수의 플레이는 감점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표정이 좀 심각해요. 잘 안 풀리고 있는 산체스 선수. 또 상대의 이 플레이를 보면서 더 좀 초조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 지금은 길이 없어요. 직접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붙어 있지만. 네. 네. 워낙에 칠 게 없어요. 노란 공이 어디에 쓰느냐인데. 자, 파란 공과 거의 이제 붙었습니다. 네. 뭐 흰 공 오른쪽으로 예, 길게 가도 되고요. 파란 공 오른쪽으로 얇게 가도 되는데 너무 근접해 있으면 네, 좀 부담되죠. 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거는 당점 조절 네, 잘해야 됩니다. 아, 완벽하게 읽어주네요. 네. 아, 다음 공 또 어렵습니다. 파란 공은 여전히 지금 붙어 있습니다. 네. 파란 공이 안 떨어지면서 다음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또다시 뭐 비슷한 공격을 해야 네네. 되는데 이제 자세가 조금은 예, 불편해졌죠. 안 떨어지네요 파란 공. 자, 계속 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정확하게 정교하게 공략을 네. 해냈습니다. 역시 이런 모습은 산체스 선수다운 네, 그런 득점 장면들이죠. 황득희 선수도 함께 몰입하고 있습니다. 10대 5. 김태관 선수와 마찬가지로 칠 게 없으니까 이목적구가 이제 파란 공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스핀볼인데요. 네. 붙어 있는 파란 공이 어떻게 또 흐름을 또 변화를 줄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시죠. 회전을 많이 걸어봤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뭐 덩치가 큰 선수가 아니에요. 예. 키도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닌데 이 스트로크 할 때 파워는 옆에서 지켜보면은 아주 뭐 무시무시한 정도의 파워가 나오는 선수죠.
반에서 단으로 갔는데 네,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의도한 것과는 좀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났습니다. 단장으로 이렇게 노렸는데 여기서 조금 왼쪽에 전도 많이 들어갔고요. 네. 일목 좁고 두께도 좀 두꺼운 것 같고 뭔가 좀 컨트롤이 제대로 된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의 샷 중에서 가장 좀 허술한 샷을 네. 김태관 선수가 했습니다. 비껴서 아 대회전으로 갔군요. 자, 득점 성공 산체스가 네.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습니다. 10-6. 흰 공의 왼쪽을 일단 얇게 맞추는 거죠. 네. 네. 지금도 아, 아주 네. 멋진 샷입니다. 흰 공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정확하게 지금 예. 저 정도는 이제 컨트롤 네, 가능한 예, 범위 아니었죠. 10-7. 이제는 석점차 네 일곱 쿠션까지 가야죠. 아 여섯 쿠션째에서 네. 네.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10-8. 김태관 선수 뭐 단 한 차례 정도 뭐 샷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했는데 참 다 잘했는데도 스코어 10-8 이게 바로 톱클래스 선수들의 어떤 그 압박이죠. 네. 걸어서 짧게 노리죠 이제 바로 동점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뱅크 하, 잘 쳐요. 오, 이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10-10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조절 안 하고 조금 얇게 치면서 또 회전까지 살려주면서 일단은 흰 공이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없애버렸죠. 예. 10-10 동점. 아 여기서 코너를 하나 네. 코너 돌 때 3 네. 코너에서 좀 가속이 붙으면서 빠르게 돌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돌아나 나오는 거에 이제 많이들 속아 넘어가고 있죠. 자 다시 네. 한 점 따내면서 김태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11-10. 아, 이 승부는 뭐 5점짜리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예, 지금 감각은 뭐 전혀 지금 예, 이상은 없고요. 저 파란 공이 벽에 붙어 있을 때 내가 길게 올라가야 되는데 나 오, 됐어요. 네. 아, 나머지 투 쿠션도 가능하죠. 와. 아 파란 공 위치 너무 자리 잘 잡았는데요. 자 김태원 선수 오늘 흐름을 뭐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 네. 파란 공이 지금 내 공이 파란 공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지금 같은 대회전은
아, 여기서 몸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타임아웃입니다. 지금 뒤돌리기를 구사했을 때 아래쪽 단쿠션 쪽에서 일어나는 그 충돌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노란 공을 쳐서 마땅한 지금 해법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백을 넣어치기를 과감하게 구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원백을 가죠. 자, 성공시키면 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김태관. 아, 아하. 두께가 좀 얇게 맞았습니다. 네. 전 뭐 파란 공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모음이란 말이에요. 네. 모음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어요. 마지막에는 꽤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 임정욱 선수가 네. 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12대 10. 아쉽긴 해도 뭐 통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네. 때문에 괜찮아요. 산체스. 아, 여기서 또 네. 득점. 정확하게 앞돌리기를 성공하는데 네. 이런 앞돌리기는 당구 경기에서 키포인트와 같아요. 어떤 그 상황을 타개하고 또 앞으로 뚫고 나가는데 중요한 점수가 되거든요. 네. 하나 풀어냈을 때 이제 그럼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대개 또 그런 점수들은 화려한 묘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그런 기본 배치예요. 네. 그렇지만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앞돌리기 길게 같은 것들이죠. 아.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 해내면서 네. 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4이닝부터 그래도 산체스 선수가 2점 뭐 하이런도 그다 나오고요. 네. 아, 좋습니다. 산체스가 결국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3대 12. 네. 세트 예. 연속 하이런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많이 밀리는 흐름으로 출발했던 3세트인데 네. 아, 산체스가 결국은 뒤집었습니다. 산체스의 저력이 예, 발휘됩니다. 네. 자, 바로 끝낼 수도 있는 뱅크샷. 가장 길게 뽑아내야죠. 네. 성공! 아, 오랜만에 산체스 선수 좀 속 시원한 그런 경기 한번 했습니다. 3세트 15점짜리 남자 단식 산체스가 역전승. 네. 이제 다시 SY가 세트 2대1로 앞서가겠습니다. 아, 김태관 선수도 참 장쳤는데요. 참 잘했는데 역시 산체스 선수에게는 좀 힘이 좀 붙였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마지막을 또 멋지게 뱅크샷으로 장식했던 네. 산체스. 이런 길이 이제 산체스 선수가 다 감각적으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산체스 선수가 제대로 퍼펙트한 그런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자신이 왜 위대한 선수인지를 서서히 이제 PBA 무대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